새 밀레니엄 천년. 정말 이 천년이 길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짧기도 한 모양입니다. 예수님 다녀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2000년의 이야기를 한번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사실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새 밀레니엄, 그 새로운 1000년의 의미는 저희 지구촌에는 그 소위 그 웹사이트, 인터넷, 그러면서 웹 2.0이라는 단어가 대두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웹 2.0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공유 개방형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1000년이 시작되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 인터넷 속에 정보화는 우리 교육은 우리의 사회 변화는 이제 한두 개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런 시대의 밀레니엄의 교회의 역할과 예수님의 복음의 문제와 그리고 예배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이 새로운 각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을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에서의 성경, 이런 제목을 감히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과 밀레니엄. 2000년 전 신약이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한 글로 정리되면서 구약의 역사 시간,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이나 또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바로 구약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활동과 여러 가지 그 사도들의 편지 내용들이 다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해서 성경을 그 AD 400년, 500년 전에 이제 그 새로 정의하는 66권으로 정의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그런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창세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독교가 2000년에 탄생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또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불교나 그 후에 만들어진 마호메트교, 기타 여러 가지 그 샤머니즘적인 교회들 종교를 포함해서 특히 힌두교와 같이 아주 오래된 종교조차도 사실은 종교 개혁 이후에 변화 없이 지금 기독교 출범 이후에도 이 역사에 함께 존재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기타 종교들의 세상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발전과 기독교의 발전이 공유해온 이 지구촌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이 모든 종교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더 포용적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기독교의 생각처럼 생각했을 때에 4차 산업시대의 구원과 종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변화 중에서 우리가
이 모여서 하는 공회당, 유럽에 가면 모든 지역마다 사실은 교회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학교였고 교실이었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학교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에서 보지 않는 학교, 예를 들면 그리스의 학교 등도 포함해서 이 학교의 그 수업,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소위 그 구약들의 내용들은 신약에 들어서면서 사실 교회는 미사, 예수님의 성찬, 마지막 성찬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교,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수업은 교실은 칠판이 없던 또 그리고 다시 기독교가 탄생하고 지금 새로운 복음의 전달 매체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메가폰도 없었죠. 산에서 아마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산상수훈의 메시지 복음 전달 그리고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다니시면서 성도들의 이야기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멀티미디어 처치 인터넷 방송 등의 새로운 미디어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림 중에 이 테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워지고 또 이 테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Do this task. 지금 사람의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 뇌에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기계도 하겠다는 테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이쪽 그 연구팀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의 내용을 하늘에서 하는 보름, 복음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그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뇌에서 실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사회에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소위 그 사인, 만약 이 모든 것이 어떤 창조의 과정, 진화의 의지가 신이라고 보면 진화가 됐든 창조가 됐든 어쨌든 그 본연의 그 룰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행사한 그 원천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신이다, 하나님들에게 정의한다고 보면 이 내용들은 모두 세상의 이야기로 하늘이 터치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늘이 사람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사랑의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 테드의 이야기도 새로운 복음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스마트 시대의 교회와 4차 산업 기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엔지니어 측면에서 조금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변화처럼 학교의 변화 아주 짧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는 그리스대에 또 아테네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철학의 이야기들도 다 학교에 해당하겠지만 우선 그 체계적으로 이런 그 학교가 모인 데서 있었던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흥미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약 400년 이상 된 온들이라는 학교를 영국의 학교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 우연히 그 총장님에 해당하시는 분, 이제 고등학교니까 아마 프린시플 되시는 분일 것 같은데 초청이 있어서 이 학교를 가봤는데 이 학교는 400년 전, 즉 칠판이 2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 200년 전 칠판이
없던 시절의 교실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그 교실에는 지금 이제 옛날 형태는 약간 있지만 모던하게 인테리어가 바뀌고 거기에 프로젝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칠판 없는 교실에 400년 동안 이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창기 학교의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이 학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학교에서 그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지금 이 학교는 아주 최첨단 연간 한 5만 파운드 이상의 학비를 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곳이 과거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던 교육에서 칠판에 또 과학에 수학에 역사 진화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학교를 가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그 더 많은 내용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다 혹은 사이버 대학이다 등등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 교실 칠판이 없던 시절 성경으로부터 이런 과학으로부터 또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대의 사이버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경을 가르치던 학교에서는 지금 과학 수학 이야기를 물리를 역사를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포용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신의 창조의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안에 신의 인격과 신의 손길을 배우는 과학수학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만물에 로마서에도 있지만은 너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분치 못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밝히고 말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사인들을 발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다 긍정적인 각도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과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2000년에 끝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 4차 산업까지의 변화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과 재림과 심판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는 성경의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성경을 한번 조금 다른 각도의 설명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신앙을 위로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목사님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약이 전개되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있었던 4대 복음 이후에는 또 사도들의 이야기로 써지고 나서 그 400년 이후 AD 400년에 성경이 66권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 로마 황제가 이것을 이제 국교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 성경은 보탬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심판과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성경으로 정지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유럽의 마을마을마다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그 공회당에 가서 모든 마을의 중심에 교회에 가서 반성하고 거기에서 민주화와 같은 개혁이 사실은 정치에도 또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교육되어져 왔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의 영향은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할 때에 유럽을 중심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청교도가 미국으로 가고 또
기독교 사회가 형성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처럼 진행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기독교의 힘이 전 세계에 부작용도 많았지만 중심이 돼서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과연 2000년 이후 예수님 이후 어떠한 말씀을 이 지구촌에 하고 있는가? 구약시대의 말씀처럼 일일이 매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이 그 이후 예수님이 저세상으로 부활로 올라가신 이후 하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하늘은 지금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전혀 성경의 말씀이 중지된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새로운 각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는 의미에서 저는 이 네이처지, 이번호 네이처지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었던 많은 그 진화 흔적이랄까 발전 또 우주 공간상에서 이 우주에 그 태양계밖에 안 되는 사실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그런 은하계 또 그 이후에 은하계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이 펼쳐져 있는 우주 속에 지구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그런 모습인데 이 우주를 창조한 창세기의 이야기를 놓고 살펴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사인 신의 존재 내지는 창조의 그 원천 안에는 정말 다행히도 이 케오틱한 랜덤한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엔트로피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진 우주를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게 된 그 원인 이유가 원천을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고 또 저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하게 되기 위하게 만들어놓은 사랑의 원천과 의지가 있다고 보면 그런 생명을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저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네이처의 이야기나 세상에 쓰여 있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 포괄적인 신의 메시지고 그런 신의 메시지를 정리해온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이 모든 것은 이것이 하늘의 이야기를 썼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성서의 일부, 성서의 하나점 챕터로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복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실제 그 태도와 같은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져서 제가 이런 그 새로운 메시지 그 세상의 이야기를 알려야 되는 고처에서 테드 메시지가 올라오고 또 다른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다 포괄적인 하늘의 메시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 3년 공생 노정을 마치시면서 하는 말씀 중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너희들이 사도 이후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의 노력, 과거 예수님 시절 전 세계가 2억도 안 되는 인구였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75억의 인구로 그리고 곧 1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인구의 증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는 내용처럼 우리는 그 부분들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니엄 학교 밀레니엄 교실, 밀레니엄 처치, 서기 2000년 이후의 교실도 인터넷도 너무나 드라마틱한 변화, 스마트폰이 나와서 변화가 되는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교실의 변화 중에 큰 내용 중에 하나는 플립드 클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립드 클래스는 교실을 학생들 교실로 바꾸자는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있는데 굳이 그것을 꼭
선생님이 강의를 매일 수업에서 방송하듯 60명에게 라이브로 해야 돼서 잠시 못 알아보게 되면 전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수업을 곧 해야만 됐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플립처치 방식으로의 교회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은 강의는 동영상으로 듣고 수업 시간에 와서는 토의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새벽에 이 내용을 쓰다 보니까 사실 이 크로마키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약간 크로마키를 더 하고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flipped church가 된다는 것은 이제 새 밀레니엄에는 인터넷과 또 스마트 장치 이것도 다 하늘에서 다 에덴 동산에부터 알고 있었던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flipped church에서의 교회는 밀레니엄에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의 교회는 설교는 다 강의로 빼서 놓고 그걸 듣고 온 성도들이 간증이나 대화의 교회, 모임의 교회로 바꾸는 것이 어쩌면 이 테크놀로지의 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스마트 교회에서는 설교도 클라우드 많은 정보를 이제 선생님이 한 선생님 강의를 여러 명이 보듯이 지금 미국의 칸스 아카데미는 샘 칸이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전 K-12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수업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플립러닝의 사실은 그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선생님 여러 명의 강의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학교는 이제 그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 또 다른 교실들이 함께 되는 소위 클라우드 학교가 되고 같은 개념의 교회도 그러한 변화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또 그 안에 교회도 우리가 오픈된 교회로 되는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밀레니엄에 필요하게 되는 그래서 2000년이 들었으면서 정보화에 불었던 인터넷에 있었던 참여 공유 개방형의 정보화 참여 공유 개방형의 사회 그러한 그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이야기, 세상에 이 땅에 천국을 이루라고 했던 내용, 주기도문의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바라는 것을 설명을 하나님께 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늘을 이루라는 메시지로 하는 주기도문, 중구부원을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이야기 하나님 다 하는데 자꾸 하지 말고 딱 이 말을 기도하라. 그 말의 기도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늘이 원하는 저 완벽한 우주에 있는 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가 다 만들어져서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고기도 새들도 동물도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준 이 지구촌 자원도 금도 다 우리가 석유도 채굴에 쓸 수 있는 이 풍성한 에너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을 이 땅에 지금 빌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휴먼 소사이어티를 만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바람이 바로 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내용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반성하라, 죄를 짓는 것을 다 반성하고 씻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워졌다. 모두가 다 같이 사랑을 전파하고 행하는 천국을 만들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땅에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타락하기 이전 창세 5일째 되는 날 아담 이브에게 축복의 말씀 중에는 세상을 주관하라. 천당이 다 된 에덴 동산에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육해서 번성해서 지구촌을 100억 이상이 되게 번성시키고 그 지구촌 안에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AD 100년부터 1000년만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계속 역사는 변화 없이 진행되는 고려시대도 신라시대도 다 비슷한 과거처럼 오는 것 같았지만 지금 급격히 변화되는 이 세상의 변화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4차 산업시대의 메시지 어떤 것이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삶의 의미와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가 너무 하나님을 성경 안에 이야기로만 정의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라고 구걸하고 또 이렇게 잘 빌으면 도와줄 거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참다운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미래의 밀레니엄 처치는 다시 한번 새 2000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이 인터넷 세상에 있는 스마트 메시지가 다 함께 진행될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내용 경청해 주세요.